선율이 느껴지는 시간 특선 라이브. 자, 오늘 모실 분들은요, 바로 오래간만에 하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요들쟁이 말씀은이다 요들뽕의 창시자 박성호, 그리고 국내 최초 요들밴드 스위스 탄산수 어서오세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한 번씩 인사를 해. 어, 밖에서 몇 번 기다렸어? 밖에서 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예. 아니, 인사 누구 자기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저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그리웠습니다. 어디 가요? 그냥 여기 이 무대. 아, 소개. 해프콘 씨도 그리웠고. 예, 예. 소개 언제 하냐고요? 소개. 예. 지금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왜 이렇게 제 쪽으로 하는 거야? 예,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박성호 씨. 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이 이제 그, 예, 스위스 탄산수. 예. 네. 네, 멤버분들도 한 번씩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아, 예, 그거로요? 네, 반갑습니다. 톡소는 요드라는 밴드에서 보컬 이재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재동 씨. 아~ 톡소는 요드라는 밴드. 아~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탄산수에서 아코디언을 맡고 있는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아, 예. 네, 김은정 양. 아코디언. 네, 아코디언. 안녕하세요. 전 베이스 치는 강정모라고 합니다. 예, 정모 씨. 예. 자, 그리고 우리 한 분, 드럼 두 분이신데. 드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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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위스 탄산수의 드러머이자 리더 이창대입니다. 아, 예. 예. 아, 그러면 우리 박성호 씨가 스위스 탄산수 분들을 엮으신 건가요, 어떻게? 예, 아, 정확하게 역시 빠르시네, 눈치가. 전문용어로 감았다 그러죠. 어. 네. 감았다. 그건 아니고요. 예, 이제 예. 그 저의 그 요들 선배죠. 재동 씨가 나이가 저보다 한참 어린데 네네. 제가 이제 요들계 입문을 하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요들의 뭐 기본, 기초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물어봤죠. 아, 다양하게 배우셨구나. 배웠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요들 밴드를 이제 처음 국내 최초로 했으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뭔가 뜻이 맞을 때 한번 하는 건 어떻겠느냐.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좀 행사가 될 것 같다라는 계산이 쓴 거 아닙니까? 수익 배분 어떻게 합니까? 수익 배분이요? 예, 예. 아직 행사가 한 번도 없어가지고. 아, 진짜요? 배분한 적이 없어. 아니, 아니 네. 하다못해 스위스, 아, 스위스 초콜릿 직원들 행사라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스위스 네. 시계도 아, 있고 하시, 초콜릿도 있고 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융프라우 상인연합회도 있고. 아니죠. 그게 뭐야. 없어. 행사가 없어. 아, 이제 조금 이제 들어올든가 해야겠네. 그래서 알려야지. 우리가 알릴 곳은 예. 펄투쇼밖에 없다. 잘 오셨어요. 예. 아, 그렇지. 오늘을 계기로 오늘이 그 행사. 날이야. 예. 행사. 예. 아주 세트로 여기서 오늘 행사 어떻게 하는지 아주 알찬 시간 딱 보여주시면 되겠네. 보여드려야죠. 그러면 다른 데서 아, 저거 우리가 불러서 해야겠다. 그럼요. 저는 우리 박성호 씨 얼마 전에 우리 박성호 씨 그 라디오 네. 거기에 잠깐 나간 적이 있거든요. 네. 아, 라디오 또 하고 예, 계시죠. 예. 여기서 또 보네요. 아, 그러니까 난 너무 반가워서. 라디오 DJ 계속 하고 계세요? 잘렸죠. 예. 아, 아, 끝났어요? 야, 근데 너무 아, 예, 송곳이다. 아, 너무 가슴이 아프네. 아, 그러면 아, 요들을 부르기도 전에 지금 아, 성대에 뭐가 콕콕 찔러 지금. 요들은 요들은 한이에요. 한. 아, 예, 한이죠. 스위스 판소리 아닙니까? 요들이 왜 한이에요, 왜? 스위스 쪽에서 판소리 같은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그게 거기가 요들은 예. 한이 있어야 된다. 여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쪽 방식대로 허르르르 부는 거죠. 아, 이상한데. 예, 예, 아니 근데 예. 두 분은 어떻게 근데 친분이 있는 거예요? 누가요? 아, 두 분. 해프콘 씨요? 네. 아, 성호 형은 저 우리 딱 개콘 무대도 많이 섰었고. 아, 맞다. 개그맨이지. 네, 오다가다 아. 이렇게 많이 뵀죠. 아, 맞다. 맞다. 개그맨. 성호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아시겠지만 개그맨들 네. 사이에서는 좀 아싸잖아요. 네. 아, 맞아요. 예. 네, 혼자 인플레이죠. 자기 길만 네. 가는 개척자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제가 네. 좀 리스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예. 네. 어, 좋습니다. 자, 지금 너무 시끄러우니까 오디오 안 겹치게 주의해 달라고 지금. 오디오 좀 못 알아듣겠다고 사람들 지금. 개그맨 셋이 모이면 이래요. 자, 2017 님이 질문이 있는데요. 요들 하시는 분들은 왜 모두 그런 바지를 입으시나요? 성호 씨 요들송 최고예요, 근데. 예. 맞추신 거예요, 뭐예요, 바지? 아, 이 바지도 좀 사연이 있습니다. 어. 아, 제가 이제 헤이리 처녀 음원을 발표하기 전에 어. 요들 복장을 갖춰야 되는데 어. 국내 이 바지를 갖고 계신 분이 제주도에 딱 한 분 계셨어요. 야. 제가 제주도에서 직접 항공편으로 공수를 해서 직접 제가 샀습니다. 아, 이거 구입하신 거예요? 만든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독일에서 사가지고 온 건데 아. 제가 또 다시 또 샀죠. 왜냐면 예. 이제 패션도 좋아하다 보니까 보면은 이게 가죽이잖아요. 진짜 가죽이에요. 한번 일어나서 예. 좀 보여주세요. 예. 이게 가죽이고. 야, 이게 아, 그 귀한 거구나. 이게 겉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만. 예, 아, 그걸 아. 올라가. 예.
다쳐요 형님 다쳐 다쳐 아이고 야 아 이게 난 그냥 그럼 스위스에서 이렇게 그냥 주문하면 온라인으로 올 수 있는 글씨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서도 함부로 구할 수 없는 실제로 이제 그 아. 목동들이 왜냐면 이게 튼튼하거든요. 아. 늑대가 물어도 괜찮아요. 아, 네. 아 진짜로 늑대가 엉덩이를 물어도 늑대 어. 이빨이 빠져. 벌써 네. 아 근데 옷이 진짜 아, 뭔가 딱 봐도 약간 그쪽 그쪽 것 같아요. 정통 어. 그런 느낌 확 드네요. 어 좋습니다. 자 우리 박성호 씨. 네. 아 요들송을 좀 제대로 들어보고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해야지 이걸 해야 네. 홍보가 돼야지. 네, 헤이리 처녀. 야 이거 네. 저희 컬투쇼 4부 로고송 할 때 하는 거예요. 네. 어, 2시 2엔 컬투쇼 빰빰빰 요거거든요. 근데 참 이 우리 네. 박성호 씨 지금 캐릭터가 너무 좋거든요. 부캐로. 그럼 부캐 이름도 있죠? 아 부캐 이름은 없고 이제 박성호로 활동 중이고요. 그냥 박성호예요. 하나 지세요. 예? 하나 지는 거 하나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예. 어, 박성호 씨 요들 저기. 아, 호르디 이런 거죠 호르디. 호르디? 옛날 조르디 느낌. 조르디 느낌인데. 어랄라. 호르디나 요르디. 장명석이 요르디 해주세요. 호러무비도 어. 생각나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맞아. 귀여운 이름 하나 갔으면 좋겠어요. 네, 노래 좀 들을게요. 자 여러분들 네. 박성호 씨 이름도 있으면 많이 문자 보내주시고 자 박성호 씨 요들뽕 헤이리 처녀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 네.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예. 박수. 좋다. 앞에 보던 뒤에 보던 파주에 이리 깻잎 같은 가르마도 파주에 이리 동네 방네 소문났네 파주에 이리 헤이리 처녀 온 동네의 청년들이 따라다니네 지나가던 강아지도 따라다니네 오색 빛깔 정처럼한 저고리 입은 파주 헤이리 처녀 근데 어, 라이브로 가야겠어 어? 용기 내서 다가가리 파주에 이리 포마드로 가르마를 파주에 이리 내가 먼저 채가리라 파주에 이리 헤이리 처녀 미남까진 아니지만 고백해보리 주머니는 비었지만 고백해보리 밝은 햇살 한 가지기 해맑게 웃는 파주 헤이리 처녀 우르르레 우르레리 우르레리 우르려로 우르레리 야라라 우르 야라라 우리 야라라 우리 뚜리 우르르레 우르레리 우르레리 우르려로 우르레리 야라라 우르 야라라 우리 엘로비 열라레이 여우르리리리 뚜 열어라요 야라라 우리 열라라 야라라 우리 열라레 역시 야 정말 개, 거의 전 세계 개그맨 중에 가장 요들을 잘하는 분이시죠. 아, 예, 잘해 신비하게 잘해요. 역시 아, 라이브로야 이것도 네. 야 아, 지금 네. 반응이 너무 뜨거워요. 아 그런가요? 오목눈이 오목눈이 쨍님이 아씨 왜 잘하는 거야? 너무 잘해서 로그인했어. 왜 잘하냐고. 최고. 아 근데 이제 저는 깜짝 놀란 게 예. 아, 오늘따라 목 상태가 좀. 괜찮습니다. 어 그래요. 예. 오, 진짜 요들 제가 하면서 제가 느끼거든요. 그렇지 알죠. 딱. 이미 이제 두성, 흉성 왔다 갔다 할 때 어떨 때 타닥 걸리는 날이 있는데 자연스러워. 오 오늘 좋아요. 오늘 좀 도끼가 있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 어, 오늘 네? 좀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근데 6580님은 뭐 판매하는 거 아니죠?
뭐 파는 사람 같은 느낌도 있어요. 아 지금 저희를 판매합니다. 예, 아하. 아, 네. 박수, 맞네, 박성호와 맞네. 스위스 탄산수를 판매합니다. 그렇죠. 저렴한 행사. 저렴한 행사. 재밌는 네. 멘트. 그렇지. 박형주 네. 씨가 아, 김나박이의 박이 박성호였군요. 아. 비교 최고라고. 비교로는 지지 않는다. 근데 김나박이 네. 다 다시 만들어야겠죠. 패션 지적도 네. 많습니다. 신수라 씨가 다리가 엄청 얇아요. 성냥 같아요. 제가 소양인입니다. 아, 소양인이 대체적으로 다리가 얇습니다. 네. 예. 무슨 소리예요? 배 만나고 팔다리 얇아지고 있는 거 내가 아는데. 점점 팔다 이티잖아 이티. 어! 아 죄송합니다. 예예. 예. 7728님. 근데 왜 스위스 목동은 니프를 가리나요? 교묘하게 니프를 가렸다 그치. 어, 절묘하게 아, 니플 배치냐고. 셔츠가 어. 어 그러네요 이게. 위험한 셔츠인데 원래. 근데 이게 조금 네. 그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 왜요? 여기가 쇠예요. 아, 쇠독이 오릅니다. 아, 티에 입고 있는데 왜 올라요? 공교롭게도 쇠야. 이거 아니, 얼마 주셨어요? 아 제가 솔직하게 밝혀도 되나요? 이거 사고 싶어요? 아니 이런 옷은 네. 진짜 오래 입는 옷이 좋은 옷이 맞아요. 아, 살려고 형 입고 다니려고. 아니, 나는 못 입는데 궁금해가지고. 이게 그 국내선 항공 밑에서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 배송비 포함 이겁니다. 네. 괜찮다고요? 어, 엄청 비싼데? 어, 온 가죽인데 와. 가죽인데 어 살만하네요. 네. 야. 탐 많이 내시는 거예요? 수제작이라서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지금 그게 어, 뭐, 지금 이게 5억 8천이라는 얘기죠? 밑에 손가락을 한 게 아니 6억 8천.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스위스 탄산수 분들도 오늘 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아. 스위스 탄산수 분들 네, 알죠. 우리 스위스 탄산수 분들의 실력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곡을 네. 해주시나요? 그 전에 조금 약간 요들 먼저 할까요? 좀 수업을 좀 가르쳐 주신대요. 재동 씨가 네, 그러면요. 네. 떼창을 위해서 수업을 해주신다고? 우리도 배울 수 있습니까 요들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네. 저희한테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도 요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 될 수 있어요. 그래요? 할 수 있어. 요들은 정말 간단해요. 우리 목소리 낼 수 있는 흉성과 두성이 필요한데요. 흉성도? 네. 흉성은 저희가 말할 때 아! 한번 해볼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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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두성은요 약간 고양이 소리인데 어떻게 하죠? 야옹! 이렇게 가성 또는 흉성이라고 하는데 요거 섞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요 하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요 이요. 그다음에 가성으로 흉성으로 우루 시작. 우루. 이걸 이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요 우루. 이요 우루. 와 그거네. 다 됐어, 다 됐어, 다 된 거예요 이게? 한번 태풍 씨 한번. 네 시작. 이요 우루. 아. 살짝 중간에 걸렸는데. 아니 자기 노래잖아요. 그거. 홍아. 여루. 네, 그래서 노래 중간에 이제 네. 저희가 아름다운 스위스 아가씨라는 노래를 여러분들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아 예. 그 중간에 하니오 레이오라는 가사가 나와요. 하니오 레이오. 그래서 하니오 레이오, 하니오 레이오, 하니오 레이오, 하니오 레이오. 이렇게 소리 질러 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레이 할 때만 가만히 있으시고요. 하니오 레이오, 하니오 레이오, 하니오 레이오, 하니오 레이오. 오케이. 네, 그러면 한번 다 들은 것 같은데요. 네. 네. 다 하셨어요. 아, 요 정도 진짜. 마스터 낸 거 있죠 저희가? 아, 더 이상이 없어요 요들은. 아 그래요? 예, 흉성, 두성 두 가지 소리밖에 없어요. 박성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요들게 약간 제다이까지 가신 거예요? 제다이요? 예. 제다이 빨리 죽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다이 안 죽나? 살아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아, 자, 알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은 박성호와 스위스 탄산수 두 팀의 아름다운 콜라보레이션. 다 같이 하자고? 다 같이, 다 같이 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떼창해요. 떼창 열심히 해주세요. 예. 자 노래 박수! 다 같이 라이브 밴드 신나죠? 저 아이스의 꽃과 같은 스위스 아가씨 귀여운 목소리로 요요레이키 발걸음도 가볍게 산을 오르면 목소리 합쳐서 노래를 하네 다 같이 해온 거 아니요 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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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티
3번 넘어갑니다. 어 좋아. 자 4분의 4번 자 귀여운 그 아가씨 손을 맞잡고 사랑을 고백했네 요로레이키 메아리는 높이 높이 울려 퍼지고 그 마을은 너도 나도 흥겨웁다네 그 아가씨 너 언제나 요로레이 유후! 아, 신난다 신난다. 그래. 아, 야, 지금 잘하시네. 다들 잘하시네. 지금 반응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6808 님이 창문 열고 따라하는데 옆차도 같이 따라하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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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눈 듣고 있어. 눈 마주치고 같이 웃고 있어요. 아니오래. 어. 참비해. 9909 님. 우와, 학교 잔디 운동장에 양들이 뛰어들어오고 있어요. 학교 잔디 운동장에. 어디서만 부르면? 예, 황윤주 씨 진짜 오늘 힙합 비둘기는 날아다니고 요들 트롯의 스위스 목장 소년소녀들이 탄산수 마시고 난리 났네. 아, 이거 뭐 이분 드려. 야, 이분 하나 드려. 이분 드려. 이거 내용으로만 보면 내용으로만 보면 무슨 저기 무슨 아주 그냥 정신 나간 사람들 보여. 이분은 이 완벽한 오늘 평론가야. 형이 드려요. 저기 뭐야? 성원 형이 뽑을까요? 성원 형이 뽑아요, 성원. 아, 알겠습니다. 제가 뭐 좋은 거 하나 드려야 될 텐데. 좋은 거 하나 뽑아주세요. 자, 오늘 황현준 님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 어? 뭐라고요? 백상! 백상! 와, 정답! 백상 상품과, 와! 몰라, 나도. 백상 예술 대상? 본인하고 상관없잖아요. 백상 뭐예요? 백상 상품권. 아! 제일 좋은 거. 이야, 금손이네. 내가 느낌 좋다고 했지, 형은. 내가 오늘 형권 내가 뽑아줄게요. 야, 성공 선물을 뽑아주겠대. 내 제 선물을 준다고요? 좀 이따가 하나 뽑아드릴게요. 좀 이따가 4부에, 네. 4부에 과연 대폭권의 소녀 어디까지 도와줄 거야? 진짜 니플 패치를 줄게요. 와. 예, 예. 물 3개, 니플 패치 치실 2개 맞고. 진짜 기대 안 된다. 저기 그 우리가 시간이 너무 금방금방 가니까 지금 이제 얼마 없어요. 일단 우리 한국 국가대표 요들러 분들을 모셨잖아요. 스위스 탄산수 분들은 저희가 좀 생소한데 어떤 밴드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맞아요. 좀 예, 우리 스위스 그래, 탄산수 분들은 좀 궁금해 가지고 저희가 네, 저희는 이제 스위스 탄산수라는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된 이유가 있어요. 네. 저희가 스위스에 직접 가서 스위스에서 이제 자주 먹는 걸 뭔지 좀 봤는데 탄산수를 많이 먹더라고요. 물보다는 탄산수를 많이 먹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기억에 좋은 기억은 없었어요. 어렸을 때 가서가지고 그래서 아 너무 톡 쏘고 좀 맛도 없는데 이걸 왜 먹을까 자꾸 먹게 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다음 이야기를? 이야기는 네. 4부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지은 거 아닙니까? 네. 자, 4부로 넘어갑니다. 예.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러레이로 이레이로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러레이로 이레이로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라레 4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4부 시작됐습니다. 아, 네. 자, 우리 사실 그 3부에서 예, 이 스위스 탄산수가 어떻게 탄생이 됐냐. 그렇죠. 먹어봤는데 맛이 네. 없었다까지. 탄산수가 맛이 없었다. 맛이 없었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자꾸 먹어보게 되니까 점점 이게 뭔가 끌리는 맛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하. 아 나도 이렇게 좀
톡 쏘고 좀 매력 있는 자꾸 끌리는 요들을 한번 해보자 해서 스윗 탄산수란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고요. 아. 네, 그리고 저기 이제 드럼에 앉아 있는 리더분하고는 네? 군대 동기예요. 아 그래요? 저도 몰랐는데 군대에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또 어떻게 우연히 같은 학교 출신인 거예요. 아, 인연이네요. 네, 인연이 돼서 그래서 같이 만나게 됐고 이렇게 또 제 제자 아코디언 치는 친구는 제 제자예요. 네. 그리고 우리 드럼 치는 친구, 아, 드럼 치는 리더분하고 네. 이렇게 베이스 치시는 분하고 같이 이제 친구 이렇게 서로가 사이로 서로 끈끈하게 네, 끈끈하게 좀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좀 모였습니다. 철저하게 지인끼리 다 이렇게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이런 게 좋아요. 그리고 스위스 요들 대회에서 이분들이 여러분들 2등급을 받았답니다. 네. 이게 스위스 어떤 의미죠? 가서? 스위스에 직접 가서 우와. 요들 이제 페스티벌이 열려요. 우와. 페스티벌이 열려서 스위스 요들을 직접 파는 거예요. 아. 와, 거기 아시아인이 네. 가서 이걸 이게 사실 외국인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발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서 가서 이제 허락을 받아서 했는데 2등급이면 2등이에요? 2등급이면은 오, 이제 2등이 아니라 등급을 이제 저희가 이제 절대 평가로 해요. 1등급이 있고 네, 1등급, 2등급, 3등급 하는데 뭐 거의 뭐 그것만 평생 하시거나 예, 근데 이제 2등급부터가 지방 대회가 아닌 전국 대회도 이제 나갈 수 있는 자격이구나. 약간 자격을 또 주는 아 라이센스가 네. 이제 전국 대회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단한 거예요. 그쪽에서도 네.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들 건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흑인이 아, 판소리 대회 흑인이 와가지고 판소리를 하는 거잖아. 해보고 싶다고. 어, 막 판소리하고 전주 대사놀이에 막 우리 저기. 어 외국인 그 출연자 와가지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세 조금 우리가 좀 이런 느낌이잖아요. 엄청 신기하게 네. 봤을 거예요. 엄청 신기하고 너무 좋아하고요. 네,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여덟 살 때부터 우리 제동 씨는 요들을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또 방과 후 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 많이 들어봤죠. 거기서 이제 시작하게 돼가지고 예. 이제 어린이 합창단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아. 그래서 요들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어린이 합창단의 이제 단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네. 네. 인천에 있는 네. 네. 어린이 합창단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성골입니다. 성골. 요들계 네. 성골. 아니, 지금 아~ 네. 지금 벌써 이제 문자가 오기 시작해서 3695님이 제동 단장님 우리 딸아이 요들단 단장님이세요. 유머 있고 자상하셔서 엄마 아이들이 다 좋아해요. 흐흐라고 하셨고. 벌써. 또 있어. 3874님이 청학 노인복지관 통키타 이재동 강사님이 보이시네요. 네. 뭐 많이 하시네. 이렇게 보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인기 강사, 인기 강사 이재동 강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지런하시네요. 아니 전반적으로 이쪽 우리 이재동님이 뭐든 하고 계신데 왜 리더는 저분이신 거죠? 이제 저 아무것도 저분 저희 중에서 네. 이제 나이가 제일 많고 아, 그다음에 아, 그러면 좀, 뭐가 됩니까? 예. 조금 이제 무게감 있는 사람이 오케이 오케이 조금 그러면 약간, 뭐가 됩니까? 네. 그리고 저 창대군이 본인 네. 연습실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래서 지금 네, 그렇죠. 그거야. 아 그게 많아. 아 그런 리더군요. 예. 어, 네, 아 이러지 리더지. 아 그건 됐죠? 리더죠. 네.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정리가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모든 게 그게 평화로워요. 그분이 가자는 대로 가야 됩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을 리더가 되는 게 제일 편해요. 예, 이렇을 때 이제 조금씩 우리가 챙겨주면 되니까. 원래 같이 고생하고 마지막에 밥 사주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 사람이 리더지. 자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스위스 탄산수 오리지널 곡 라이브를 그렇죠.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노래 진짜 궁금합니다. 어떤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저희 디지털 싱글로 나왔던 고백이란 노래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건데요. 이렇게 고백을 못하는 조금 약간 찌질한 남자의 이야기인데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 노래 가사를 통해서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고백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동요 같은 노래입니다. 좋아요. 예. 네. 박수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
자리고 웃으면서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해.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용기 있는 자만이 차지해. 오늘 난 정말로 고백을 할 수 있어. 실수하면 끝장인데. 습니다.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자, 문자 읽어 주세요. 진짜 탄산수 같은 음악이야.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0747님. 노래가 놀이공원 퍼레이드 같고 신나요. 아, 진짜. 아니, 그런 느낌 있네. 놀이공원 행사 많이 하지 않으세요? 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해야 돼. 아, 이거 말이 안 돼. 이거는 내가 봤 장미 축제라든가 애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대기업들 그 직원들 회식할 때 이분들 오면은 소화가 너무 잘 될 것 같아. 대포콘 잘한다. 야, 대포콘 형 뭐 있는 거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저는 제가 말씀드린 저는 언더독 마인드라고요. 아. 네, 아니 왜 이분들의 진가를 왜 그 기업에서 모르시는 거냐고요. 네, 그동안 이제 사실 행사 같은 게 거의 없던 시절에서 너무 좋다. 이제 좀 이제 풀렸으니까 이제 풀려야 돼요. 이제 되겠지. 아, 사실 이 모드를 들으면요. 네. 이 정말 정신이 맑아요. 조금 맑아, 그쵸? 맑아, 예, 맑아, 맑아져요. 맑아져. 예, 그런 좀 느낌이 있어요. 그런 그렇지. 작용을 합니다. 약간 그 초원. 맞아. 초원에서 이렇게 막 우리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어렸을 때 어머니들 그 영화 다 아시잖아요. 예. 초원에서 이렇게 탁 뛰놀면서 음악 듣는 그게 다 오잖아. 나 저 누나 백상 주면 안 될까? 아, 선물 하나 뽑아드릴래요, 형이? 네. 형님이 사비로. 사비로? 백상을 주려면 사비로 줘야 되고 뽑는 거는 가능해. 나 저분 하나 드리면 안 될까는 본인이 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뽑아서는 내 예상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데. 아, 그 주고 싶은 거 주려면 마음대로는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럼 뭐 하든 뽑아서 드리든가. 알겠습니다. 좀 이따 뽑아보자고요.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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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 예. 하나 뽑아, 뽑아. 예. 하나 뽑아, 뽑아. 제가 뽑을까요? 지나면 안 줘, 지나면 안 줘. 누가 뽑는 게 나요? 제가 뽑을까요? 네. 누가? 아, 아, 제가 지금. 형호이 준다, 형호이 준다 했어요. 뽑아야지. 저 여기 방청객 우리 어머니한테. 딱 나와라 보자. 예. 자. 사료. 사료. 아, 우리 저기 뭐야, 아, 반려견, 반려견, 우리 반려견 또는 반려묘들. 아, 어머니 혹시 사료. 반려견 키우세요? 네. 아, 잘 됐네. 아, 잘 됐다. 잘 됐어. 잘 됐네. 잘 됐습니다. 어, 자, 그리고 자, 우리 중앙수고 말고 우리 어떤 분이들 실내 보라고 하죠. 중앙수고 뒤에 우리 어머니 한번 손 한번 들어 주세요. 네, 요렇게. 예, 예, 예. 예. 예, 축하드려요. 리리리리리리요. 예. 축하드려요. 리리우루. 자, 그리고 3912님, 야, 우리 스위스탄사서 노래를 듣고 폐활량 뭐냐. 야, 이거 아웃사이더냐. 와, 저리 가라다 하셨습니다. 폐활량 좋으세요, 제동 씨? 마이크. 예. 네. 숨을 한 그래도 한 2분 이상은 참고 있습니다. 와, 2분 이상 참다고요? 네. 아, 그러면 취미로 저 스킨스쿠버도 하세요, 뭐. 그러니까 숨 참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 해녀 아니에요? 2분 이상 참으면? 아, 제동 씨 능력이 많네. 그리고 저기 우리 김원구 씨가 예. 네.
아 뒤에 네. 아, 부채 피아노 치시는 분 미소가 너무 피아노래 부채 피아노 아코디언을 부채 피아노라고 저기 예 저기 김원구 씨가 예, 그 제동 씨가 앞에서 열심히 열어내 하는데 뒤에서 부채 피아노 한국 이름 마이크 좀 주세요. 예. 한국 이름이야. 아 손풍금. 저기 저기 김원구 씨가 부채 피아노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 아코디언이 정확한 명칭이죠? 네 맞습니다. 예, 몇 년 하셨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잔잔바리로 조금씩 잔잔바리요? 조금씩 아, 전공은 아니지만 예. 취미로 계속 예, 잘게 네 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취미로 한 수준인가요? 취미로 꾸준히 했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 제동 씨가 뭔가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같이 팀 멤버를 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답니다. 그렇답니다. 예. 독주 한번. 아, 우리 그 비트 부채 피아노. 개인기. 독주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짜 뭐 있어요? 그 우리가 알만한 뭐 이런 거 유명한 뭐 이런 거 있나요? 잠시만요. 네.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나왔던 에델바이스 한번 연주해드릴게요. 네. 잔잔하네요. 저거 하고 있으니까 왠지 네. 멘트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가정은 괜찮으십니까? 댁에 계신 부모님께는 잘하고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네, 어린이 뭐. 여러분 이제 잘 시간입니다. 네. 아, 네. 네. 9시만 네. 되면. 아니 아, 이분들 음악을 들으니까 아, 진짜로 뭔가 소화가 잘 되고 편안하게 편안해지고. 산산수네. 진짜 산산수네. 아, 너무 좋네요. 네. 우리 아, 9555님이 와 몸 안에 모든 찌꺼기가 쏙 빠져나가는 느낌이에요.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극찬이네요. 극찬이야. 근데 박수 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신나고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예. 창대 씨가 누구? 창대 씨가 아까 우리 드럼 치는 형님이죠? 리더. 아, 예, 돈 많은 분. 예. 그 머니 리더. 예, 우리 저 스위스 탄산수의 약간 물주. 예? 1898님이 창대야 누나 조카 똥기저귀도 못 치우고 열심히 보라보고 있다. 스위스 탄산수 화이팅. 이창대 화이팅. 아, 자, 아, 감사합니다. 친누나, 친누나. 창대 친누나예요? 아니, 사촌 누나입니다. 사촌 네. 누나. 네, 친누나 선물 주려고 했는데. 어? 누나 빨리 더 말해 봐. 빨리. 아, 지금 애 볼 때가 아니야. 잠깐만. 이러면은 예. 선물 하나 누나 선물 하나 드려야 되는데. 아, 아 부탁드립니다. 어, 제가 뽑을게요. 제가 여기 황금손 혹시 아니야. 내가 해 볼게요. 누나가 혹시 설마 누나가... 이번에도 그럴까? 창대 씨. 네. 누나가 혹시 물을 좋아해요? 니프 니플 배치를 좋아해요. 치시를 좋아해요. 회로가 뽑읍시다. 네. 설마 그 세 개 중에 나올까? 네, 부탁드립니다. 자, 안 돼. 보고 뽑지 마. 뽑았을 것이야. 설마 그게 또 나와. 그거 말이 안 돼. 백상? 아니야. 한우. 롬. 예. 네. 물. 또 물이야. 누나. 물 드세요. 와, 누나. 야, 내가 이게 금손인가 봐. 제가 또 물을 뽑았습니다. 아니, 진짜 다른 사람도 보면 안 그래. 봐봐. 나도 그냥 딴 거 보면. 뭐야? 아, 나 라면 나왔어 그냥. 그래? 아, 야, 나 물이야. 물이 드리는 건 물이고. 예. 예, 물은 생명이니까요. 형이 이상하다는 거 있어요. 네네네, 좋습니다. 예. 물은 생명이니까 그 SBS 예. 캠페인 아닌가요? 물은 그렇죠? 생명이다. SBS와 함께. 물은 생명입니다. 예. SBS. 예. 자, 아. 이제 마지막 노래. 예. 아, 한 곡 더. 아, 벌써 시간 후딱 가고 있다. 자, 이번에는 박성호와 스위스 탄산수가 콜라보한 요들 메들리 들어준다고요? 네. 오. 지금 우리 박성호 씨도 이제 또 활동을 또 시작하셔야 되고 네. 예, 두 분이 또 콜라보를 앞으로도 많이 하실 거잖아요. 저분 활동을 늘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가죠. 저기 개그 콘서트 이후에 예. 아, 활동 지금 정지당했습니다. 네, 그냥 본인이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누구한테 아니, 정지당해요?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예, 예. 프로 아, 요들러로 이제 가시는 거죠? 이제 가야죠. 예. 오늘을 기점으로 네? 제가 사실 이렇게 이 헤이리 처녀 한 곡만 불렀지 네. 이렇게 많은 곡을 부르긴 처음이거든요. 아 오늘 와서? 예 그래서 오. 한번 제가 어떤 시험 무대인데 네.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어떤 분이 부케 이름 저희가 잠깐 받아봤는데 네. 어떤 분이 약간 호로롤로 어떠냐고. 박성 호로롤로 그거 어디 나방 할머니 아니세요? 박성 호로롤로 역사 그 할머니인데? 예 프로 여들러 호로롤로입니다. 호로롤로 박성 호로롤로 그 항상이다 호로롤로 김동규 씨가
김동기 씨가 호롤레이 어떠냐? 호롤레이. 악성 호롤레이. 호롤레이 약간 효도는 느낌 나고 좋지 않아요? 호롤레이? 호롤레이. 아, 네. 조금 예, 좀 성이 안 찹니다. 0202 님은 부캐로 요플레 어떠냐 그러시는데요. 요플레이. 요플레이. 요플레라고 하죠. 요플레. 요플레. 요플레? 요플레. 요플레 괜찮다. 요플레. 예, 왜냐면 이게 좀 기업과 또 좀 그렇죠. 관계도 있고. 아니,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 들어보면 박성호 씨가 요조를 못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개그맨 박성호라는 이미지 때문에 뭔가 약간 그냥 아 못한다고 아무도 안 했어요. 아니, 약간 평화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부캐를 만들어가지고 네. 진짜 제2의 어떤 삶을 사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아 저는 그 태풍호 씨가 계속 저한테 진짜 진심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 부캐 이름을 져라. 예. 예. 그래서 저는 오늘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예, 일단 요플레 80% 정도 예. 왔어요. 니플 니플레이 어때? 니플레이 니플레이 니플레이지 여기 가리지. 예. 니플레이 가렸다고. 예. 니플레이 니플 가리지. 약간 니콜라이 느낌이 있네요. 차라리 요거만 아, 아닙니다. 예. 아, 우리 아, 방송 사고 날 뻔했어. 말 더럽게 말하고 시간 없다고 빨리 내가 하라고. 얘기하기도 역시 딱 예. 멈췄어. 아, 예 예. 저기 노래 듣자고 지금. 예. 제작진 예, 시간 없는데 뭐 하는 거야? 예. 빨리 하라고. 빨리. 갑니다. 자, 라이브 준비되셨죠? 준비되면 바로 가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요들 메들리입니다. 요들 메들리. 신난다. 아, 최고였어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야. 야, 진짜 이거 스위스 관광청 스위스 대사관이 연락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저기 대사관님. 네, 예. 대사관님. 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바쁘시겠죠. 예. 그 퍼레이드 카 타고 이렇게 퍼레이드 하시면서 한번 그냥 한번 난리 날 것 같아요. 아, 좋다. 예. 가장 처음 불러주신 노래 제목이 뭐였냐고 그 노래가 반응이 핫하답니다. 아, 이 노래. 닭 노래 닭 먹을 막. 이 노래 이제 그 닭의 요들이라는. 예, 그런 게. 예. 이것도 이제 배우기 쉽거든요. 그거는 빠빠빠빠빠빠 뭐가 달라 이게 빠빠빠빠빠빠 그래서 빠빠빠빠빠빠빠빠 하다가 바로 산골짜기 조그만 막 이렇게 동요로 딱 오, 아 동요 같은 거구나. 아 닭도 요들을 하는구나 스위스. 아니 닭도 하는데 사람도 못할 수 있는 거. 닭도 스위스를 꼬꼬대 꼬꼬대 꼬꼬대. 스위스 가봤어요? 아침에 스위스 예. 맛있는 것들 하면서 스위스 모텔 가봤어요. 나는 스위스는 저기 맥가이버 칼밖에 몰라요. 그거 맥가이버 칼 맨날 스위스. 윤상 씨가 제일 많이 가본 데는 이제 그 모텔. 예? 아니 왜냐면 그 맛있는 녀석들 할 때 중간에 쉬어야 되는데 이분 휴식을 취해야 되니까 저기 있는 데는 다가. 우리 밥 먹고 나면 그 저 중간 끼니 사이에 두 개 찍잖아요. 예. 하루에 방작 중간 쉬십니까? 끼니 사이에는 밤 거기 모텔 가서 대실하고 잡니다. 네. 예. 예. 아주 영수증만 보면 기가 막힙니다. 예. 예. 전국 팔도 모텔들을 다 갔던 사람이 어딘가 한번 스위스 모텔 가봤을 것 같아요. 아유 몇 군데가 많네요. 예. 많아요 스위스 모텔이. 강대희 씨가 아 요들이 이렇게 신나고 중독성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귀에서 환청 들릴 것 같아요라고. 예. 아 그럼요 좋은 현상입니다. 부케 이름 계속 올라옵니다. 한류 기사님 박성호 씨 부케 이름 호들갑 어때요? 호들갑. 박성호의 호 요들의 들. 갑부부 갑의 갑. 박성호 요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잠이 들어. 호들가. 오늘부터 저희 이름은 호들갑입니다. 호들가. 좋다 호들가. 호들갑. 좀 났어. 호들갑 좋죠. 네. 박성호들갑. 박성호들레이 호들레이 호들갑. 네. 아 좀 연 연습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오케이. 박성 호들갑 씨. 네. 네. 자, 벌써 인사를 벌써 한 시간이네. 그러네, 우리 4분이야. 오늘 시간 다 됐어. 야, 우리 스위스 탄산수분들 아쉽지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홍보성 있게 빨리 인사해야 돼. 네. 네, 홍보성 있게. 네. 네, 저희 톡쏘는 요들하는 밴드 스위스 탄산수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좋은 요들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테니까요. 네. 우리 호들갑님하고 저희 스위스 탄산수 기억해 주셔서 많은 기업체분들 저희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왔던 여기 계신 분들도 잘 기억해 주셔서 오늘 좋은 추억, 좋은 기억 남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한 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박성호 씨도 호들갑 한 말씀. 박성호라니. 호들갑 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새롭게 태어난 호들갑입니다. 이렇게 처음 인사를 하자마자 헤어질 시간이 됐네요. 앞으로도 호들갑 여러분께 기대에 부응하는 많은 요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들갑! 아! 아! 자 우리 두 분 너무 우리 두 팀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주세요. 호들갑 스위스 탄산수였습니다. 자 광고 30초밖에 안 되니까 다 끝나고 오도록 예 저기 뭐야 대포권 형도 마지막으로 저기 뭐야 하셨는데 인사하셔야죠. 자 뭐 모자에다 지금 호들갑 쓰겠다고 지금 박성호 씨가 흥분을 많이 하셔가지고 호들갑이 너무 마음에 드신가 봐요. 네. 자 오늘 뭐 인사를 드려야죠. 대포권 형님은 지금 오래간만에 오셔가지고 네. 아 너무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재밌고 시간을 알차게 보낸 것 같은 네. 하루의 활력이 느껴지는 컬투쇼잖아요.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우리 또 유민상 씨랑 함께해가지고 너무 즐거웠고 다음에 또 선물만 제대로 쌌으면 완벽했을 텐데 근데 오히려 재밌지 않았어요 그죠? 마지막까지 물이 나올 네. 줄은 야.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네. 컬투쇼와 함께 즐거운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저는 또 다음 주에 태균 형님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둘이 하는 맛있는 녀석들도 많이 네. 해요. 네. 네.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에라오.